달레이 문판에는 급의 정글입니다. 상대편이 지금 무슨 모르가나 정글이 나왔거든요. 모르가나 정글이 나쁘지 않은 것은 저도 모르가나 정글 해본 사람으로서 인정하지만 왜 이렇게 까불죠? 도저히 빡쳐도 안 될 것 같아요. 목사 이 자식아. 나이스. 괜히 깝시다가 회복이나 빠졌죠, 녀석. 모르가나 정글이 나왔을 때 형님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 여기서 피를 채우지 않고요. 그냥 바로 모르가나 정글에 들어가서 모르가나의 소중한 블루와 두꺼비를 스트해주는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형님들 탑 요네 녹턴 다 근접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와봤자 저희 샷건의 샌드백밖에 되진 않거든요. 저 이쪽에 숨어있다가 저런 모르가나 정글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리 넘어가야겠다. 이 안에 요네가 있을 리가 없어요. 요즘에는 대다수의 우리 편 이렐리아가 좀 굉장히 훌륭한 거지 대다수의 탑신 병자들은 한번 파워 옆에 처박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모르가나의 불을 스틸한 뒤에 모르가나의 두꺼비까지 스틸할 준비를 해줍니다. 모르가나가 어차피 칼날부리에 포기할 리가 없거든요. 녀석이 여성 저한테 여성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 아주 아래쪽 강가에다 와드를 잘해줬기 때문에 저희 게임 아주 수월해질 것 같아요. 두꺼비 스틸할게요. 요네 대 이렐리아 뭔가 구도를 한번 깨주긴 해줘야 되는데 초반에는 일단 카정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니까 약간 갱보다는 빨리 정글 돌아가지고 형님들 스노우볼을 굴리는 식으로 게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와다나 박아준 다음에 모르가나의 동선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녹턴이 먼저 라인을 밀었거든요.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와드 박혔어. 모르가나 같을 때는 또 칼날부리 남겨두면은 칼날부리 굉장히 훔치는 걸 좋아해요. 칼날부리 먹기가 굉장히 편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칼날부리 스킵할 생각도 있었지만 제 정글이 스틸당한 걸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미친듯이 레드까지 전부 다 흡입합니다. 모르가나가 아래쪽이 아직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잠깐만요. 아닌지 뭔가 잘못 본 거지? 순간적으로 모르가나의 속박이 날아오는 듯한 환상을 봐버렸거든요. 맞았었나 보네. 근데 저건 이미 도와주긴 늦었어요. 손절하고 전 바로 아래쪽 정글부터 풀챔프로 먹을게요. 살았나? 나이스. 그렇지. 이렐리아니까 플래시도 있었으니까 한번 살 법하죠. 저한테 모든 정글이 카정당한 모르가나는 피가 메탈이 나가요. 지금 전 미친듯이 성장을 땡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 바위게 먹었고요. 모르가나 약간 미드 찌르려고 하나 설마? 모르가나가 지금 할게 없거든요. 저한테 계속 당해가지고 뭐하죠? 뭔데 여기로 자신만만하게 기어나오죠? 뒤지세요 그냥. 저 단단한데요 형님? 이런 식으로 형님들 저렇게 모르가나는 지금 저의 위치도 알지를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할게 아니거든요? 개빡치게 하면 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칼라브리까지 스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가나 올 때가 됐는데 칼라브리 먹고 싶어서 벌렁대면서 달려오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툭 빼먹고 두 마리만 남겨 도망가는 중이죠. 여기까지 터트려가지고 모르가나 혹시라도 골렘을 먹고 있으면 위치를 밝혀줘야 돼요. 모르가나의 위치는 지금 벌써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야비하게 게임을 해줘야 돼요 형님들. 정글은 동선이 거의 90%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 정글을 괴롭 특히 급을 하면은 상대 정글을 좀 약간 많이 괴롭혀주긴 해줘야 되거든요. 혹시 급으로 너무 무난하게 하시는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럴 거면 급을 픽하면 안 되지만 모르가나 갈 텐데 백핀 강적으로 찍을게요. 마드를 박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모르가나 갈 때도 바텀밖에 없거든요. 골렘 먹고 그렇지 마드 박아야지 형들. 5레벨이기 때문에 이제 형님들 집에 갔다가 제가 아마 형님들은 골렘을 먹은 뒤에 칼라브리를 먹는 그런 뻔한 동선을 탈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전 그런 동선은 안 타요. 전 바로 이 다음에 형님들 그냥 가서 용을 먹어버리는
아주 똑똑한 전략을 짜가지고 상대편의 기세를, 상대편의 사기를 꺾는 거예요. 오브젝트가 컨트롤 당하면 상대편은 사기가 꺾이거든요. 잠깐만, 저기 이재렬이 만화가 없으니까 집에 가겠죠? 전 바로 용 쪽으로 뛰어가서 아주 용을 컨트롤 해줌으로써 상대편은 집에 갔기 때문에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갔다 와가지고 와드 박을 거거든요? 모르가나는 아마 형님들 지금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정신없이 RPG 하면서 아주 나이스. 지금 알파이트 또 노통보 카운터 친 거기 때문에 기분 좋게 또 승전보를 내주시죠. 딱 밑에서 제가 또 1어시스트 또 먹여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거침없이 컨트롤 해주고요. 저 모르가나는 지금 형님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RPG하기 바쁠 거라고요. 제 칼라브리 정도는 뭐 좀 훔쳐먹을 수도 있는데 정말 상관없습니다. 모르가나가 잠깐만 어둠의 수압? 모르가나의 칼라브리아 레드를 좀 훔쳐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가나는 저한테 칼라브리아 레드를 좀 뺏긴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먹고 바로 바텀 갱킹 찌를게요.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긴 해요. 노턴이 궁을 찍었기 때문에 좀 개의치 않고 바로 찔러 바로 뺏어줍니다. 노턴 위쪽 동선이죠. 블랙이었나? 나이스. 이거 뺏고 무레벨 찍은 다음에 바텀 갱킹 가면은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라인을 계속 미네. 아무래도 우리가 직스 제라 쓰다 보니까 라인을 계속 밀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너무 살이는데요. 그냥 집 타이밍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녀석들 다이브 치는 건 좀 오바거든요. 어떻게 따위 붙여. 핑화 아 이미 나왔으니까 그냥 빨리 갈게요. 이 다음에 이제 쉬워요 형님들. 그냥 미드랑 바텀만 주구장창 파면 돼요. 그리고 또 바텀이 저쪽 또 와드를 안 박잖아요. 바로 광적으로 백핑을 찍어서 와드를 박을 수밖에 없게 치광이처럼 백핑을 찍습니다. 걔는 갈 데가 없어서 계속 모르가나 위치나 찾아주면서 카정 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보이네요. 모르가나 저기 또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전령을 쳐버려요, 형님들.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령을 지금 탑 쪽으로 상황 살짝 상황을 한번 살짝 보면은 쪽은 이미 게임이 끝나버리네요. 우선은 말팔자 상대로 부들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생각보다 일령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 먹어주고요. 모르가나의 위쪽 정글에 들어가서 모르가나 위치를 찾든 카정을 치든 뭐라도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모르가나 밑에 저기 보이잖아요. 바로 카정 또 들어가야 돼요. 자, 갱킹에 갈 데가 없으면 형님도 원래 상대 정글 찾거나 상대 정글 미친 듯이 카정을 쳐줘야 되거든요. 모르가나 지금 초피로 뭐하죠? 저 다음에 설마 늑대를 먹으러 오진 않겠죠? 늑대 왠지 먹으러 올 것 같거든요. 숨한테 찢어버릴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지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형님들. 이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에 걸린 녀석은 바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판 너무 학살. 너무 학살이라. 미안하다. 바로 바뀌었지? 아니, 전령이 미니언 때릴까봐. 근데 어차피 라인 밀어주는 게 낫지 뭐. 끝나 형님들. 집 타이밍 잡을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모르가나의 위치를 너무 잘 찾아주고 있기도 하고 모르가나 속을 좀 부들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편 라인업들이 그만큼 편한 것도 있긴 있는 거예요. 먼저 라인업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은 다 제가 계속 백핑을 찍어주고 동선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미드랑 바텀은 우리가 상성상 유리한 게 맞거든요. 바텀도 우리가 포킹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저런 챔피언들은 갱만 안 당하면 무적이거든요. 바텀으로 갔네요. 한번 버텼구나. 나이스.
그 정글 쓰고 내려가다가 시간 맞춰서 용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아 했는데. 말파형 한번 당했네. 내 피가 지워줄게요. 뭐 좀 당해도 돼요. 사실 한 5번 정도 당해도 저희 귀여운 구브가 캐리각이 세게 났기 때문에 형님들 저렇게 몰아가는 저기서 저의 제가 이미 먹은 발개를 먹고 싶어서 달려오지만 그건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욕 먹히기 싫어가지고 지금 벌써 몰아가나 저 터트리면서 발악하고 있거든요. 개의치 않고 바로 밑에 달려가서 녹턴을 뚫어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녹턴을 뚫어버릴 게 아니고 피가 박은 뒤에 그냥 좀 용을 쳐버려야 되는데 그냥 과감하게 플레이해요. 이게 살짝 걸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지렬의 동태를 살펴보니까 아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기가 먹고 바텀으로 갱을 가잖아요. 하여튼 아주 다 모들 나도 이쳤다니 나 잡고 싶어 나도 마지막 짝꾼으로 바로 킥타 쳐줍니다. 바로 제표 원딜이 직스거든요. 직스가 주었기 때문에 라인 밀어줘야 돼요. 라인 밀어주고 이즈리얼은 형님들 뭔가 대단한 노림수라도 노리고 있는 마냥 건방지게 앞비전을 했거든요. 바로 머리통을 으깨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앞비전을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거 사버릴게요. 그브가 이거 사면 개사기거든요. 시야 장악력이 말이 안 돼요. 와드를 그냥 한두 대 때리면 다 터지기 때문에 핑하까지 이렇게 사준다면 전 다시 칼날부리와 모든 것들을 다 쓸어먹으면서 오브젝트까지 완벽하게 컨트. 잠깐만 지금 갑자기 이엘리아 형님이 더 뇌절을 한번 할 것 같거든요. 보여주나 오히려? 이레리아 형 또한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죽어도 돼요. 이미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이거 좀 먹을게요. 이거 먹은 뒤에는 바로 기분 좋게 모르가나의 정글에 또다시 들어가. 모르가나 정글이 이제부터 제 집이에요. 모르가나 저한테 두세 대 맞으면 그냥 몸이 부서져서 터져버릴 거거든요. 이제 또 모르가나의 두꺼비는 무조건 제 겁니다. 이미 난 뒤에다 보초병을 세워놨었지, 멍청아. 다시는 모르가나 정글 꺼낼 수 없. 이 다음에 바로 형님도 대륙횡단을 해가지고 모르가나의 아래쪽 정글 전부 다 쓸어 담아야 됩니다. 어쨌든 모르가나 정글 꺼낼 수 없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드라스랑 직수 궁 써봐. 가둬놓고 죽여버리지. 이게 바로 기지세야. 바로 맞쫓기 킬탈 쳐줍니다. 잠깐만 혹시 녹턴 궁어나? 바로 골렘까지 스틸할게요. 아 이번 판은 모르가나 형님이 근데 동선을 너무 뻔하게 짰다. 모르가나 같은 정글 할 때는 좀 동선을 특이하게 짜야 되거든요. 제가 상대편 모르가나였다면 저는 아마 상대 칼날부리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제가 약간 허를 찔릴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르가나 형님은 너무 안일하게 게임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꼬리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거 먹고 집에 갔다 올까? 11레벨이거든요 너무 잘 커서 신발은 원래 닌탑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거 가버리고요.
바로 그냥 무정부에 가버릴게요. 무정부에 무한의 대가 몰리는 게 더 셀 것 같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저거 이거 칼라브리 먹으면 지나가면서 먹고 바로 전령 칠게요. 오늘도 불쌍하네. 그거 이렇게 하침 저기네요. 이렐리아 쪽이네. 저는 이제 저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 빨리 이런 거 먹어가지고 게임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유리할 때일수록 오브젝트를 당연하게 컨트롤해야 역전이 안 나오거든요. 물론 역전이 나오는 건 사실상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게임을 더욱더 당연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 먹어주고 제가 찜해놨던 모르간의 두꺼비를 또다시 먹어주러 가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간의 두꺼비 이제 무조건 제 거예요. 두꺼비가 원래 또 이렇게 경험치랑 이게 푸짐하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 쓰는 줄 알고 놀랐네. 아, 좀 플래시 아껴볼 걸 그랬나? 바로 가서 미드 같이 밀어주고 용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압 골드가 좀 많이 먹히면은 약간 아주 미세한 가능성으로 위험한 가능성이 아주 약간 있긴 있어요. 뭐야 모르가나. 솔직히 지금 모르가나 무슨 빡빡 쏘는 거 아무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 게임 포기하지 않을 것 아는 것 같아요. 저 말타면 탑가니까 보고 제가 먹을게요. 아니다, 이렇게 직스 챙겨주면은 직스 챙겨주게 되면은 직스 굉장히 저에게 충성심이 올라가거든요. 저의 노예를 바로 한 명 만듭니다. 어, 뭐 갑자기 이렇게 죽어나가지? 잠깐만요. 목톤 5킬은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방 무한 제가 기분 좋게 무한 희생자로 막탈 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까비 기분 좋은 막탈 치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빨리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실시사고 되거든 갑자기. 이제 옆구리에서 간지럽게 하죠. 그렇죠. 찢어야지. 바로 전형까지 풀게요. 이런 게임은 형이 더 빨리 끝내는 게 상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형님들 그런 건 있어요. 형이 물론 꽤 괜찮았지만 솔직히 저희 편 팀원이 몇 명 정도 있었어도 제 귀여운 구제가 어차피 무조건 이 게임을 오르간을 혼내줬을 거기 때문에 분열 쓰면 아무도 맞아주질 않지. 바보야. 턴으로 머리통 때려줍니다. 아, 이게 걸리네. 용기 사줄게요. 사실은 원래 상대편이 좀만 무난하게 갔으면은 솔직히 좀 꿀 빨기도 좋은 조합이긴 했거든요. 상대편 왜냐면 우리 직스제라스는 녹턴 입장에서 너무 잡기가 너무 편한 애들이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게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우리 근데 바텀이 생각해보니까 직스에드 제라스라서 그냥 레드 아니 블루 계속 직스 먹여주고 레드 제가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아까 또 블루 한번 먹여줬으니까 아저씨 불만이 없을 거거든요. 바론 쪽으로 보세요. 바론을 먹어버린 다음에 그냥 게임을 터트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 여기부터 들어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프지? 뭐야?
뭐야? 저 안 죽어요. 저 무정부이라고요. 죽이세요. 그만, 저 노총은 보통 궁이 있진 않겠죠? 오, 위험할 뻔했어요. 레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칠게요. 근데 우리 편은 좀만 망하면 맨날 서렌 치고 싶어 하던데 우리 편들은 되게 멘탈이 좋다. 톤이 8킬이네. 근데 어차피 다음에 욕먹으면 이제 사용에다가 진짜 아무 희망이 없는데. 껍이 먹고 바로 그냥 아래쪽 뚫어버리자. 그분은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크면은 너무 지나가면서 건끌을 너무 쉽게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뭐야 지금 상황 모르나? 지금 욕 안 먹히겠다고 지금 와가지고 버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형님들. 이번에도 두 개 내밀면 찢어서 죽여야 됩니다. 아, 근데 이 속박 왜 이렇게 길어? 아, 죽여. 뭐야, 안 죽어? 사용 먹고 끝낼게요. 사용 먹어주고 이제 가서 끝내자. 우리 지금 바론 버프도 들고 있을 때 1분 1초를 아껴야 되거든요. 짜증나지? 아프지? 오, 형 안 맞으시지, 망청아. 뭐야, 이거 아까부터 앞 삐져나면서. 오, 죽을 뻔했어요, 형님들. 보통 나한테 궁 쓰겠다. 어, 막 도망가야 돼요. 나한테 궁 쓴다. 아니, 이지리얼, 근데 앞 삐져나가고 참교 좀 해봐, 형들. 어, 잘했다. 너무 깝칩니다. 자기가 잘하는 데고 있다고요, 지금. 뜨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냥 부셔버려. 그냥 부셔 형들. 이제 그만하고 싶어. 형님들 정글을 다시 튀어답게 굉장히 사기 있게 노네.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죠. 힘도 좋았지만 저도 잘했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좋았습니다.